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도전할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맨티스 슬리프인데요, 공작 개까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앞발에 굉장히 강력한 망치 같은 클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이걸로 바지락도 부셔먹을 수 있는 친구인데, 제가 오늘 그 친구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저곳 수족관에 문의한 결과 굉장히 작고 귀여운 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가지고 제가 그쪽을 한번 바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겸사 수입이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맨티스 슬림프인데 3cm에서 5cm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친구들도 온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입양할 친구를 여기 사장님께서 담아주셨는데요. 와, 진짜 작다. 크기 보이시나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를 오늘 데려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온 김에 보면은 좀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맨티스 슬림프가 한 마리 더 있는데, 이 친구보다는 여기 왼쪽에 아까 있었던 친구를 제가 고른 거거든요. 얘는 좀 더 커요. 그래도 해봤자 손가락. 아무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와, 포플러 파라온이라 하죠. 얘 사이즈도 생각보다 크다. 아무튼 저는 데려가서 이따가 세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장님 혹시 얘 뭐예요? 눈이 엄청 큰데요? 아, 심해어고 비가이 카탈루파인데요. 보통 사이즈 한 십몇 센치 들어오는데 요거는 7cm로 아주 작아요. 와, 처음 봐요. 네. 대박, 눈 진짜 크다. 나처럼 크네. 자, 그리고 요거는 브라질리안 포크파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시복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되게 동글동글하고 이쁜 매력이 있네요. 귀여워요. 작아요. 이거 봐봐요. 여기. 손가락이랑 비교했을 때 이만합니다. 와, 저기 보면은 여기에, 오, 이쁘다. 오, 저기 뒤에서 막 나오네. 자, 여러분들 필터 좀 한번 씌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필터를 이렇게 씌우니까 노란 색깔 발색이 잘 보이죠. 너무 이쁘죠. 지금 옆에 산호들도 색깔이 하나같이 굉장히 이쁜데, 이 해수는 약간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게 파이어 시리프 아니에요? 예. 엄청 크네요. 예, 와,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또. 자, 무튼 이제 저는 이제 봉다리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모도 있고 색깔이 너무 이쁜 해수들. 와우, 이 불가사리는 참 특이하게도 생겼다잉. 이 봉다리에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신기한 친구들이 있네요. 이만한 거는 진짜 또 처음 본다. 이게 몇 센치 정도 돼요? 거예요? 17cm요. 와, 대박 사건. 여러분들 이게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여러분. 아, 진짜 귀엽다. 이만한 거 들어온 건 처음 봐요. 다 저는 막 이만한 친구들만 봤었거든요. 네. 여러분 진짜 손가락만 하죠? 이 조그만 애들도 치면은 되게 아프겠죠? 아, 아프죠. 엄청 아파요? 예, 엄청 아프죠. 아주 기대되는구만. 이따 넣어봐야지. 아, 이제 저는 이제 봉다리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맨티스 한 마리 남아있는데 나중에 와서 빨리 입양해서, 여기는 더 코랄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여러분들 드디어 입양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온도 맛댐은 했고요, 이제 물 맛댐만 하면은 바로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물 맛댐도 차근차근 해주자. 와, 진짜 작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 5cm 정도 돼 보이네요. 근데 이 맨티스 슬림프 친구는 어디다 키울 거냐면, 바로 우선은 임시로는 여기서 하루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구피처통이거든요. 그래서 작다 보니까 우선 임시로 여기다 있을 거고, 제가 사육할 곳은 바로 짜란, 여기입니다. 지금 30큐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티스 친구를 이제 키우면서 큐브 사이즈를 조금씩 늘릴 겁니다. 우선 30큐브로 운영을 할 거고, 부스터를 넣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사실 지금 넣어도 되는데 며칠만 더 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물을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 3, 40%씩 환수를 해줄 예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해수염도 제가 한 박스를 사놨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잘해서 질산염이라든지 체정의 조건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매주 노력을 할 겁니다. 보통은 해수를 사육하실 때에는 보통 썬푸스주라고 해서 이렇게 스키머 단백질 여과 하는 거랑 생물학적 여과, 그 다음에 물리적 여과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과제가 여기 많아서 물이 항상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여과를 주로 하고 생물학적 여과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냥 손수 환수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도 운영은 잘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물맛댐을 한 1시간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물이 워낙 다 좋아가지고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물맛댐이랑 온도맛댐은 다 되어서 빠르게 관찰하기 위해서 잠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귀여워. 겁나 작아요. 자, 지금 부어봤더니 색깔이 너무나도 이쁘네요. 사이즈가 워낙 작아가지고 조금은 발색이 조금 다를 줄 알았거든요. 손가락 크기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만 한 거 체감이 가시나요? 와, 이렇게 눈을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제가 손을 이렇게 넣잖아요. 여기 두번 두리번 한거 보이시나요? 와,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색 수용체를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색 수용체는 13개에서 16개를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첫 교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면에서 나가서면 친구가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이쪽을 건드리니까는 다행히도 제 손을 보고 달려들거나 그러진 않네요. 조기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만질 수 있을까. 근데 공작새까지답게 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부채꼬리가 진짜 공작새처럼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얘의 영명은 피콕 멘티스 시르포입니다. 자, 이제 관찰했으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 먹이도 한번 줘볼게요. 자, 우선 임시장으로 잠시만 들어가 있자. 친구야, 들어가자. 점프, 옳지. 자, 드디어 옮겼습니다. 친구가 생각외로 되게 순하네. 아니면은 해외에서 오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우선 수조로 옮기고 나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우선은 생먹이를 주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사료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뾰로롱. 어, 친구야, 반응이 없니? 오잉. 오, 확실히 반응은 있는데, 시원치 않아요. 지금 하나 먹은 건가? 다시 뱉은 건가? 아, 뭔가 아쉬운데? 오, 아니, 손으로 안 씹혀지니, 그거? 너무 작나? 그래도 먹이 반응이 있다는 거 보면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수조에 넣자마자 주는데도 이 정도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새우살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이거 먹어야 너 내일 들어갈 수 있단다. 오유, 새우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반응하는구만. 이야, 잘 먹습니다. 이걸로써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고 지금 스트레스 좀 최소화해서 들어왔다는 걸 입증이 되려나 했는데 뭔가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새우살은 빼주고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내일 다시 한번 먹이를 줘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본 수주로 옮기는 그런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안 먹네. 뭐 오늘은 이 상태로 잘 자라. 온 지 하루 만에 쇼크 왔나? 자, 짜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수위 보고 나서 바로 데려오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저쪽 물을 제가 일주일에도 갈아주고 굉장히 잘 해줬는데 스트레스뿐이 없을 것 같아요. 추정했을 때는 온도맛땜이랑 뭐 물맛땜 다 잘 해줬으니까요. 우선은 이거는 한번 진행해서 이따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넣었습니다. 와, 진짜 고동에 넣는데 이렇게 힘들죠? 지금 물을 넣었다 뺐다 거의 1시간 동안 한 3차례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투입! 들어가라! 옳차! 와,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자마자 멍 때리네요. 보통 이제 온도맛땜이랑 물맛땜 잘 안되면은 애들이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날뛰거든요. 안정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아, 근데 진짜 전에 있던 아이는 사실 이 친구보다 한 1-2cm 더 작았어요. 진짜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한 7cm 정도 되네요. 자, 은신처랑 어항 크기로 봤을 때는 대략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두세 번 탈피까지는 충분히 사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항이 작아서 이제 물도 반대로 잘 더러워지지만 물을 제가 더 갈 때 편리하기 때문에 좀 작은 어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주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기 끝에 쪽이죠? 여기 움푹 패여 있는데 이거 애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걸 특징 삼아 나중에 이름을 지을까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여기가 우리 집인가? 약간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열곡절 끝에 입수를 했습니다. 아마 친구가 좀 적응하고 하면은 또 먹이도 한번 줘보고 그럴 건데 보이시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여기 우리 집인가 하면서 계속 둘러보는 거. 딱 얘네들은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뭔가 말을 하면은 말을 알아듣는 느낌도 들고 그걸 착각할 정도로 애들이 반응에 대해서 잘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막 쳐다보기도 하고 밥 주려고 이렇게 손 하면은 뚜루룩 올라오기도 하고 귀여운 친구들이죠. 이야 진짜 정말 이쁜 발색을 친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멘티스 시림프가 저는 해수를 사육하면서 이 친구를 제일 키우고 싶었는데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 진짜 대박이에요. 정면으로 봐도 아름답고 피콕에답게 무늬가 화려합니다. 자, 이 상태로 넣어두고 제가 야야야 그거 은신처야. 그거는 또 오자마자 팍팍 쳐버리네. 야 드디어 제가 바랬던 은신처의 자리를 잡았네요. 아무래도 크기가 딱 알맞다 보니까 딱 들어가죠. 쏙 아기 멘티스 시림프 사육 시작입니다. 오늘부로 1일차. 근데 얘가 손에 반응을 할까? 제가 한번 손 좀 잠시 넣어볼게요. 얘는 360도로 시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은 반응을 할 거면 하거든요? 응? 아 반응을 안 하네. 안 보네. 걔는 이러다가 한 대 얻어 맞을 텐데 무튼 오히려 반응을 하는 게 저로서는 더 좋거든요. 조명 깜짝이야. 내 손에 반항 안 하는 이유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네요. 유리에 비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약간 신경전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손을 넣어봐야겠군.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봐도 눈은 약간 진짜 똑파리같이 긁는 모습이 귀여워요. 자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끝냈어요. 야 돌아서지 마봐. 잠깐 내 손 좀 봐봐. 내 손 좀 봐봐. 첫날이라서 그런 거니? 아직 영역에 대한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제가 손이 와도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신경 쓰네. 근데 이 친구가 나중 돼서 자기 집이라고 확실하게 100% 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방에만 와도 이렇게만 해도 분명히 총 튀어나와서 완전 바로 때리거든요, 글러브로. 아직 첫날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손가락 뽀개집니다. 자, 이렇게 입수했으니까 하루 지나서 한번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멘티스가 수조에 들어간 지 약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우 너무 깔끔하게 너무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이제 정신도 차렸겠다 친구가. 한번 먹이를 준비해왔습니다. 짜잔. 오징어랑 바지락인데 바지락은 제가 바로 사온 거라서 살아있는 건데 우선 이렇게 작은 아기 멘티스도 이 조개를 깰 수 있는지 아무래도 글러브가 있잖아요. 클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보고 반응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뾰로록. 자 야 생각보다 바지락 제일 조그만 거 찾았는데 오 야야야야 오 친다. 소리 들려요 여러분? 와 자 옆모습으로 볼게요. 아기 멘티스예요. 진짜 작은 멘티스인데 손이 앞에 있어서 그렇지 과연 깰 수 있을까? 못 깨면은 제가 깨줘야 되거든요. 오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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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다. 오 끝에 깨진 거 보이시죠? 와 계속 먹는구나 작아도. 그리고 동물들이나 이런 각각류 친구들도 저런 식으로 안 쓰는 기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속살을 발라서 줘도 되지만 이렇게 글러브를 계속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사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기포가 일어나거든요. 보셨나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자면 자 이거는 기포가 일어난 거는 바로 음파 발광 현상이라고 순간적인 힘에 의해서 진공 상태로 된 기포들이 뽀로로록 올라가는 건데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발광을 반짝반짝 한다 이거죠. 특이합니다. 신기하고 와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런데 수주가 매우 적다 보니 바지락 몇 개만 넣어줘도 금방 물이 오염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피딩을 며칠 동안 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수주의 물을 갈아줄 계획입니다. 내가 오징어까지 준비했는데 오징어 안 먹어도 너 바지락 먹고 일주일 살 수 있을 것 같다. 와 야 꺼내 먹는다. 엄청 신선한 바지락 맛있겠구나. 자 그리고 바지락을 열심히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징어를 사왔는데 안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줘볼게요. 야 그것도 맛있지? 어 그래 맛있게 먹어. 아 야 이제 적응을 했는지 전이랑 다르게 손을 넣으니까 바로 반응하네요. 그리고 욕심꾸러기네요 친구가. 야 나오지마 심장 떨려. 자 이런 식으로 손에 대한 약간 익숙함을 지금 미리미리 주려고 제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거고 나중 돼서도
이 손을 보고 먹을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멘티스 시림프 다시 사육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은 영상이라든지 먹이고 싶은 그런 것들 있으면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탈피해서 한 15cm까지만 크자. 두 배만 크자,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손은 세 번 닦았어요. 야, 이거 먹어. 옳지. 작은 니모도 와. 응? 작은 니모들도 와. 아이고. 아이고, 겁먹었어. 아유. 아이고. 얘들아, 일로 와. 아이고.